이른 새벽부터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는데요. 대체 어디에 가는 걸까? 조심해 들어가. 네. 아내를 배웅하고 홀로 사무실로 들어섰는데요. 아, 제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여기가요? 네. 아, 뭐 여기 거창한 곳도 아니고 아파트 경비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니폼도 있으시네요. 아, 그럼요. 경비 옷을 입어야 경비지. 옷을 딱 벗으면 경비 아닙니다. 2년째 경비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갑수 씨. 새벽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꼬박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오랜 공백에 더는 꿈만 쫓을 수 없어 직접 지자체의 고용센터를 찾아가 구한 일입니다. 30여 년 만에 벌어본 고정적인 수입, 가장의 책임감을 느끼며 고된 일도 묵묵히 해나가고 있죠. 손 씻으면 되니까. 네, 장갑 끼면 금방 젖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아이고, 기름을... 처음엔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배우라는 타이틀 때문이었죠. 이런 경비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얼마나 하실려나 그랬더니 아주 잘하세요. 부지런하. 왜 방송을 안 하고 드라마를 안 하고 이걸 하냐? 먹고 살기 힘드냐? 뭐냐? 뭐 자꾸 묻는 거죠. 묻는데 처음에 뭐 그런저런 답변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피하고 했어요. 어느덧 점심시간. 아이, 그렇게 해서 부서 찍었냐? 아이, 근데 은채는 어디 갔나 봐?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 스포츠 센터인가 뭐식인가 그거 크게 짓는다 그러잖아. 짓는다 그러던데. 이른 새벽부터 시작한 근무에 피곤할 법도 하건만 쉬는 시간을 쪼개 항상 연기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연기 연습도 좀 하고 내 정체성을 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 70에 24시간 동안 근무하는 게 쉽진 않지만 이제는 아내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다는 갑수 씨. 다시 연기할 기회가 오더라도 경비원 일은 놓지 않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퇴근 후 깔끔하게 차려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장 역할과 연기자라는 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은 없을지 인생 선배에게 조언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아유, 오랜만이다. 어서 오세요, 형님. 오래 기다렸지. 아니요. 이거 앉으세요. 여기 저 한태일 선생님 잘 아시죠? 영화 배우 한태일 선생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개성 있는 연기로 영화와 드라마에서 맹활약 중인 배우 한태일 씨. 82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에게 끊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비결을 물어볼 참입니다. 아니, 형님이 그 평소에 그 작품을 많이 하시잖아. 많이 하지. 나는 부러워. 형님 보니까 작품을 가리질 않고 막 다 다방면에 다 하시더라고. 가릴 필요가 없어. 가릴 필요가 없어. 피아라는 그 뭐를 만들었어요? 뭐 홍보하는? 그거 이제 만남은 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캐스팅하는 애들이 보면 족보에 다 있어. 대본에 뭐 60대 하면 60대를 펼쳐보는 거야. 근데 내 이름이 없어. 하고 싶은데 연령이 오바야. 그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선 내가 요즘에 찍는 영화 어떻게 이렇게 사진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야 이 사람은
나이가 80인데도 한 70대로 보인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그 홍보 우리랄까 프로필 이따가 차여 있죠. 있지. 남들이 찾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배우 한태희. 내 프로필. 조금씩 다르지. 이제 지나면은 새로부터 뭐 작품 하면 그것도 옮겨야 되니까. 연기에 대한 열망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갑수 씨였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요. 제가 많이 반성을 합니다, 지금. 너무 나태했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게 이제 뭐 그 생각이 들면 뭐죠. 며칠 후 땀 흘리는 게 싫다던 갑수 씨가 웬일로 아내를 따라 산행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버섯 있겠는데 난 모르는 버섯 같아. 모르는 버섯은 먹으면 큰일 나. 알았어, 내 아는 것만. 아는 버섯 먹어야지. 내가 앞에 가면서 거미들 걷어주지. 이게 산행이 얼마나 좋아. 저는 이게 취미예요. 버섯 공부하고. 야생화, 그것도 산약초, 약초 이런 걸 좋아해갖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치죠, 미쳐. 이 사람은 연기를 좋아하고 나는 그 좋아하는 것보다 산을 더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라고 나 코끼 갖고 꼭 데리고 다닐라 그러지. 솔직히 말해가 산에는 그래서 연기는 혼자 갈 수 있지만 이런 산에는 진짜 무섭잖아. 이쁜 여자가 혼자 다닌다고 채 갈까봐 걱정하지 마라. 부안하사가 내가 와가지고 입이 돌아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입이 돌아가서 뭐 방송도 할 수 없고 남들 보면은 흉물스러운 게 밖에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 산삼 캐다 먹이고 몸에 좋다는 막 각종 약초 이런 거 캐다가 하여튼 임상 실험을 내가 많이 했어요. 힘 없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기력이 떨어지면 그렇다 그러길래 내가 그 10만이 따라가갖고 아플 때 두 번 캐다. 27년간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평생 헌신한 아내. 이제는 갑수 씨도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형님, 여기 졸각버섯 있어, 졸각버섯. 졸각? 여기. 이걸 먹으면 졸음이 오는 건가? 졸각버섯이. 이거는 독이 없는 거야. 독이 없어? 이거는 그냥 된장에 딱 넣어 먹어도 돼. 양이 얼마 안 되네. 이거는 그냥 독이 없으니까. 너무 귀엽다. 진짜 깨끗하다, 지금 막 나와갖고. 얘는 무슨 나무야, 나무뿌리에 있네. 귀여워. 그건 내가 놔둬. 두 시간의 고된 산행 후 꿀 같은 휴식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땀을 씻어내니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따로 없네요. 집에는 그 반찬에다가 안에 넣어갖고 호박잎 내려도 중국밥 만들었어. 호박잎 중국밥.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산에 갈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주먹밥. 호박잎에 따서 먹는 게 더 맛있네. 산에서 먹는 게 반찬은 별스럽지 않아도 맛있어. 너무 좋아요. 진짜로. 혼자 뭐냐 내가 뭐 이거 좋다 뭐 말할 사람도 없는데. 그 마음이 아니지. 이제 우리. 마누라는 항상 내 건강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최근을 하는데 아무튼 왔다니 아빠 한 번씩만 정정적으로 뭐 1년에 네 계절 해가지고 네 번 내가 살아내는 게 네 번 그래도 그것도 다행이네. 고마워. 그저 꿈만 보고 달렸던 세월도 있었지만
이제는 든든한 가장이자 멋진 연기자로 다시 서고 싶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연기 생활을 하고 싶다. 내 꿈이고 내 소원이니까 좀 같이 좀 옆에서 협조 좀 해달라. 제가 조금 앞으로 좀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